이런 가운데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 반원이 오늘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권 실세와 관련한 첩보를 지속적으로 생산 보고했다는 이유로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감반 일부 직원이 출장비를 허위로 수령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작심한 듯 청와대가 고발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저는 친여권 실세들에 대한 감찰 첩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공익 제보자 신분임을 강조하기 위해 추가 폭로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실패 사례로 염한웅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꼽은 겁니다. 음주운전 취소 전력이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2017년 8월 30날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등 인사검증 7대 배제 원칙에 따라 관련 첩보를 보고했지만 묵살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검증 기준 발표 이전인데다 비상임위원임을 참작해 임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또 특감반 내근직인 김모 사무관이 외부 출장은 나간 것처럼 허위 출장 신청서를 작성해 출장비 1,600만 원을 타갔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내근직인 김 사무관도 업무를 위한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정당한 지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대변인 대신 김 수사관의 상관이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직접 대응 토록해 기자회견 직후 양측 간 반박에 재반박이 설전처럼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재입니다.